수십 년간 주민들을 억압했던 대청호 규제가 일부 풀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우선 선박 규제라도 푸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대청댐 건설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180여 척의 배가 다니던 대청호. 하지만 1986년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선박 운항은 중단됩니다. 시간이 흘러 청남대는 대통령 별장에서 관광지가 됐지만 상수원이란 이유로 선박 규제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충주호나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다 배가 안 뜨고 있는 댐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지역 규제를 풀겠다며 행자부를 비롯한 7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규제 혁신 토론회. 환경부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과 충청북도는 예전에 누렸던 권리를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권리를 되돌려달라 그 얘기입니다. 원상 우리가 없던 권리를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홍현식 행자부 장관도 기술 발전으로 선박 운항으로 인한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다며 환경부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내용들을 잘 들어가지고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그 필요한 해결책을. 이번 회의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청남대로 주민들을 억압해왔던 대청호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